까먹고. 어, 왔다. 오! 따라라란 딴. 우와, 너무 맑다. 아, 테스트 35번째. 아, 아 이거 육수 냄새가 너무 좋은데. 그 의뢰인 할머니께서 오, 벌써 시원한데 아, 맑은 만둣국으로 끓여주셨대요. 아, 이게 그 간장 육수구나. 네네. 아, 어, 와, 냄새. 이거 그러면 간장밖에 안 들어갔다고요? 간장, 후추, 뭐 파. 파. 끝이에요? 네. 어, 근데 냄새가 꿀이요? 너무 좋은데? 네. 이거 좀 만두를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이 만둣국의 맛이 좀 어떠셨어요?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 사골 국물, 아니, 저도, 아, 양지고기 국물에만 맞아요. 먹다가 이런 만두도 처음이었고 만둣국도 처음이어서 네. 이런 만둣국도 존재하는구나. 아직 연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. 아~ 네. 이렇게 느꼈습니다. 아.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네. 냉정하게. 그리고 저희가 먹어본 게 반개기 때문에 맞아요. 사실 그 맛이 정확하지 않아요. 육수까지 들어간 건데. 아니, 나를 보유하고 있다. 근데 여기 입구 구멍은 닫아놓은 거예요? 아니, 미세하게 열려있어요. 아, 미세하게 열어놨어요? 네. 어, 야, 이 만둣빛 두께는 거의 정확한 것 거의 같은데요? 거의 모양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한 입에 넣어봐, 그냥. 어. 국물 많은 거 바꿔놔, 이거. 어? 아. 그러니까 거의 완전 평양냉면 맛 아니야? 연한 보리차 수준이에요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어? 이건 것 같은데? 어? 이게 아 근데 너무 비슷하다 이거 매운 칼칼함 맨 마지막에 느끼는 건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 먹고 나서 이거 칼칼함이 비슷해요 쿰쿰한 맛이 진짜 살아있다 응 마지막에 쿰쿰한 맛 그래 맞아 너무 우리가 고민하면서 먹을 필요 없어 선생님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어 그 제가 그 잠깐 그 방금 먹었던 그 맛하고 거의 근데 거의 비슷해 와 와 근데 근데 이거 그거다 우리 마지막까지 계속 뭔가 씹혔던 나물 있잖아요. 응, 나물은 계속 씹힌다. 똑같아. 어, 그 있지, 있지, 확실히 있지. 지금 놀랬어요, 사실은 아. 먹어보고.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재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? 진짜. 어, 저도 이거 그, 어떻게 해? 이게 제가 김치하고 먹는다는 상상을 해봤거든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, 진짜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이렇게 레시피를 준비까지 우와! 와, 와. 이게 진짜 이거는 저희가 귀엽다. 그대로 가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아, 따뜻한 마음으로 좀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두를 지금 바로 그 의뢰인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한번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, 이거 괜히 긴장 오늘 어머님이 직접 드시나요? 오늘? 아 그렇죠 좋은 소식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근데 이거 은근 긴장된다. 맛있다. 발걸음이 가볍다, 그지? 자신 있어, 나.